저는 김앤박의 김을 담당하고 있는 음악 평론가 김유나. 네, 저는 박을 담당하고 있는 아이즈의 기자 박혜입니다. 네, 자, Best New K-pop 네. 오늘도 일주일 동안 발매된 신보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 대상작은 6월 8일에서 6월 14일까지 어제까지 발매된 작품들이 대상이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유일한 단점이 네. 윤미래 씨는 정말 너무 좋은 래퍼이지만 이렇게 굳이 윤미래 씨하고 피처링을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저도 약간 네. 윤미래 씨가 뭐 예를 들면 용국 씨와 뭔가 이렇게 개인적인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거나 한 경우라면 그쵸? 좀 모르겠지만 약간은 좀 올드하지 않나 선택이. 윤미래 씨는 너무너무 훌륭한 정말. 래퍼지만 용국 씨의 목소리가 또 네. 아주 성숙하다기보다는 좀 약간 맞아요. 굉장히 맑아요. 네. 네. 살아있는 목소리여서 좀 더 약간 라이트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래퍼와 함께 피처링을 했으면 좀 더 시너지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개인의 어떤 매력을 또 선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진영, 김현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정면승부 같은 네. 느낌이 있네요. 색깔이 좀 훨씬 더 뚜렷하죠. 네. 이 팀도 사실 이 뒤에 정식으로 이제 그룹이 데뷔하기 전에 조각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 자체가 이 둘의 캐릭터를 보여주기에 굉장히 충분한 매력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팀 기획을 좀 확실하게 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 유나픽 하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지도 모를 맞아요. 그런 앨범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샤이니. 이 앨범이 세 개로 나뉘어져서 네. 네, 이제 발매가 되고 이번 주에 발매가 된 앨범이 두 번째 네. 앨범인 셈이죠. 진짜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팝이에요. 어쩜 이렇게 저는 하 참 샤이니에 진짜 참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너무 네. 좋죠. 3분 안에 네. 모든 승부를 봐야 됩니다. 저는 맞아요. 좋은 팝은 3분 안에 끝낸다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이 I Want You가 3분 4초예요. 저 너무 공감해요 그거. 특히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퓨처적인 네. 트로피컬 하우스적인 느낌을 다섯 곡 꾸준히 이어가기 맞아요. 위해서 이 모든 이 앨범에 참여한 작곡가들이 사력을 다했다는 느낌이 네. 굉장히 강하게 들었었어요. 공연에서 제일 듣고 싶었어요. 아, 네. 그것도 그럴 수 있다. 네, 공연을 본 다음은 이 곡을 네. 제일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가장 말씀하신 도전적인 것처럼 트랙. 약간 네. 도전적인 트랙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민호 씨도 노래 파트가 네. 꽤 많아요. 연코 랩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그쵸. 네, 이전과 다른 느낌으로 도전이 되어 있고 사운드적인 면에서도 그 전기 통하는 소리 낼 때 너무 저는 샤이니 노래 이런 직관적인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플러스 이 SM의 전기 사랑. 아 진짜 저도 네. 아 이거 저는 잠시 그 생각도 했다. 네. 그 혹시 네. FX를 주려고 놔뒀던 곡인가 말. 모르죠 모르죠. 어쩜 이렇게 모든 공간을 자기 공간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을까 기준을 진짜 어울린다. 의도된 낡음이나 의도된 미래적인 느낌 같은 게 전혀 청스럽지가 않고 너무너무 세련되고 사실 이거 노래 가사 되게 슬프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멤버들이 그 분위기를 전혀 느끼지 않게 뮤직비디오에서 잘 소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트로피칼에 어울리는 셔츠를 입었다. 오늘도 새삼스럽게 박희아의 패션 차트.